안녕하십니까, 역사적 끝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만 봐도 많은 분들이 어느 분에 대한 영상인지 아셨을 겁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싸움에 임하는 선승구전의 전략을 구사하셨습니다. 장군님은 1에서 11차 출정을 통해 일본군을 섬멸하고 세계전쟁사의 유례가 없는 23전 23승 불패 신화를 만드신 구국의 영웅입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님의 각 해전별 전적 및 전체 전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출정입니다. 옥포해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합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7,410명, 42척 격침, 조선수군의 피해는 사망자 0명, 부상자 1명, 격침은 없습니다. 2차 출정입니다.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합계를 살펴보면 일본군 사망자 8,640명, 63척 격침, 4척을 포획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를 보면 사망자 11명, 부상자 49명, 격침은 없습니다. 3차 출정입니다. 한산도 대첩, 앙골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적의 합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12,940명, 101척 격침, 12척을 포획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를 살펴보면 사망자 19명, 부상자 116명, 격침은 없습니다. 실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차 출정입니다. 화중구미 해전, 다대포 해전, 서평포 해전, 절영도 해전, 초량목 해전, 부산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적군 합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7,948명, 부상자 1,200명, 165척을 격침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사망자 6명, 부상자 25명, 격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척의 소규모 파손이 있었고 조선 지휘관 정훈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5차 출정, 웅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셨으며 51척을 격침하고 사망자 2,50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은 사망자가 없고 격침도 없었습니다. 6차 출정입니다. 제2차 당항포해전에서 승리를 하셨고 적선 31척을 격침했고 적군 4,100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망자와 격침이 없습니다. 7차 출정에서는 장문포 영등포해전에서 승리를 하셨고 제2차 영등포해전에서도 승리를 하셨습니다. 조선 수군 사망자 0명, 격침 0명이었습니다. 8차 출정입니다.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하셨고 적선 31척을 격침, 20여척 반파, 적군 3,200에서 4,100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망자 11명, 부상자 21명이 발생했고 격침은 없습니다. 9차 출정입니다.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셨고 56척의 적선을 격침하였으며 적군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망자 불명, 부상자 불명, 격침 없습니다. 10차 출정입니다. 순천 외교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셨고 31척의 적선을 격침, 11척 포획,
적군 사망자 2,900명, 부상자 20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은 사망자 29명, 부상자 100명, 격침은 없습니다. 조선 지휘관 황세득이 사망했고 군관 이일청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명군은 사상자 2,300명이 발생했고 29척이 격침을 당했습니다. 11차 출정입니다.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하셨고 전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망자 130명, 부상자 170명이 발생했고 격침은 없습니다. 이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사망을 하셨고 이영남, 이연량, 방동룡, 고득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명군은 5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때 명지휘관 등자룡도 사망을 합니다. 종합전적을 살펴보면 일본군 손실 사망자 75,900에서 92,900여명, 부상자 4,400여명, 격침 773척, 포획 127척, 반파 220척, 조선 수군 손실은 사망자 200에서 210명, 부상자 480에서 500명, 격침은 없으며 소규모 파손이 9척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니 더 대단해 보입니다. 종합전적을 보시면 적선 773척이 격침될 동안 이순신 장군님의 휘하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격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해신이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십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충무공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조선의 바다를 지켜주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임진왜란 전적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